어, 큰 개가 있는데? 계신가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가야 돼?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 모르는 척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모르는 척. 네. 어, 눈 마주쳤는데 벌써? 아, 눈은 괜찮은데 그냥 아는 척만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벌써 눈 마주쳤는데. 오구야, 강 선생님이셔. 아, 이게 이중문으로 하셨구나. 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 강아지 그렇지. 친구들이. 눈을 안 마주치고 모른 척하고 이런 실례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훈련사 하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오구요. 오구? 네. 오구. 남자죠? 네, 남자예요. 풍채가 남자 같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머리도 커. 근데 진짜 죄송해요. 너무 닮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어요. 아, 남편 너무 닮았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키우다 보니까 주인 따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까 고양이, 어. 네, 저희 집 고양이가 총 4마리가 있어요. 아, 4마리나 있어요? 네. 오. 너무 귀엽죠? 두 마리는 사교성이 엄청 좋고 두 마리는 아마 소모였을 거예요. 전에도 어떤 집 갔는데 안 나와요. 네, 성격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구야, 들어가자. 근데 뭐 제가 실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걷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네, 수술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네, 지금 고관절 수술 했는데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을 했는데 장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골두 절제술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냥. 요거를 네. 어, 그러면 이게 붙어 있겠네요, 그냥 돌아가지 아니죠. 않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잘라버렸으니까 떨어져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제 섬유질이 이렇게 덮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요 빈 공간에 네네. 뭔가가 들어가는구나. 네. 네. 근데 리트리버 하면은 딱 생각나는 질병의 대명사가 고관절. 맞아요. 100% 유전병이래요, 쟤는. 100%죠. 네. 비용 얼마 정도 네. 견적이 없었으니까. 그거 한 1,000만 원. 그래서 지금 걸음걸이가 많이 안 좋아요. 회복증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들어가자. 이제는 좀 괜찮나? 네, 이제는 막 맞으셔도 됩니다. 어, 아예 오, 알겠습니다. 발 좀 털고 들어가야 되겠다. 일로 올라가, 일로. 어휴, 또 글로 올라가네, 글로 가라니까. 네, 다리 아플까 봐. 야, 근데 마당이 엄청 넓어요. 오고 때문에 일로 일부러 이사 왔죠. 아, 찾아가지고. 넓은 마당 있는 대로? 오구야. 아, 그렇구나. 들어가고, 들어가. 아이고야,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여기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일 텐데. 아닙니다, 영광이죠. 이야, 여기 좀 이상한데, 집이? 집이? 왜지? 아, 이게 원래 오구가 수술 전에는 여기까지 다 썼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저희가 식사할 때 이럴 때는 오구가 항상 오면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다 깔 수는 없고 또. 네. 어, 여기 나 의자인 줄 알았더니 의자가 아니구나. 네. 네. 오구 식탁입니다. 이게 은근히 이거 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딱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든. 아, 이게 젊은 강아지라면은 좀 그런데 노견이라면은 어 그리고 좀 아픈 친구라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아, 이런 재능도 있으세요? 네. 잠깐만, 이거 탁한데?
맞아요. 네. 집에 타카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목수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뚝딱이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인테리어 회사 하던 것도 이제 목수로 바꾸고 에? 오고 남편이 수영장도 만들어줘가지고 아. 거기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이게 사실 저 전원주택 살면서 문 뚫었다라고 하면은 말 다 한 거예요. 맞아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문을 뚫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 문을 과연 우리 오가 사용을 할까? 고양이들은 어쩌지? 그렇지. 나갔다 네. 들어올 때 그 뭐 흙이나 뭐 이런 나뭇가지들을 맞아요.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저 문을 딱 뚫는 순간 밖에와 안을 하나로 쓰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푸라기들도 좀 있고 발을 안 씻겨요, 그냥. 그렇지. 네, 발을 안 씻기고 그냥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사실. 여기에. 그게 이제 반려인. 진정한 반려인들. 그래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고양이들도 있는데 고양이들도 전부 다 그러고 다녀가지고. 진짜 미치겠지 않아요? 저 잠글 순 없어요? 있어요. 문 닫으면 되는데 고양이들이 또 이용을 자주 하셔가지고. 네. 고양이들은 야행성이어가지고 밤에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니고 오. 쥐도 물어오고. 아 진짜? 물고 일로도 와요? 그럼요. 와. 처음에 물고 들어온 거예요. 죽은 애 말고 사내를. 살아있는데? 네, 살아있는 애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자랑하려고? 네. 근데 잡았다고?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동물을 엄청 무서워요, 쥐를. 아, 좋아요 쥐를? 아, 저는 다 좋아요. 동물, 쥐도? 식물, 뭐 전 다 좋아요. 쥐도? 파충류도 좋아요. 와, 저는. 편견을 갖고 있었네. 저는 진짜 다 좋아해요. 나뭇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뭇가지. 뭐 문제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쥐를 물. 쥐, 새 뭐 다 물고요. 뱀도 물고. 뱀은 다행히 문 앞에. 와. 그렇게 물고 들어와요. 그럼 쥐는 이제 살아 있으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화장실로도 막 갔다가 막 저기로 갔다가 저 이제 걔 잡으러 다니죠. 쥐를요? 네. 잡아가지고 저 뭐야? 어떻게 손으로? 맨손 말고 잡아서 저는 이제 살려주죠. 밖에다 내보내요. 생명 소중하니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정육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불쌍하다면서. 아니, 고기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 다 묻어주지? 누구요? 정육점에 있는 애들? 아니면 걔네들은 이미 저는 좀 잠깐만 좀 빨리 얘기해 봐. 정형이 아니라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아 네, 이제. 그러면 남편분하고. 아이고 친구 왔다. 남편분하고. 아이고 친구 왔다. 남편분하고. 아이고 친구 왔다. 저기요. 네, 피나가지고. 저 잠깐 작가님한테 맡기세요. 잠깐 작가님한테 맡기세요. 저기 아니면 PD님이 좋아하세요. PD님한테 맡기세요. 안방으로.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방송사 부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왜 쥐를 물어보고 난리야. 미안해. 또 여기를. 얘 어떡해? 피나. 눈인대로 건져보는 거. 야 이게 정상이야? 여기 정상이야? 아까 분명히 내가 저기 길상을 이렇게 만지고 왔는데 손을 한 네. 많이 닦으시고 아, 저기 그것만 주세요. 이것만 가져갈게요. 저쪽에서 씻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여기 앉아봐요 남편분. 여기 앉아봐요. 쥐를 그냥 만지시면 어떡해요? 아 지금 급하니까 그냥 만진 거예요. 지금 딴 데로 넘어갈까 봐. 이런 게 한 자주 없죠? 쥐를 가지고 오는 일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꼴. 아니 예전부터 전원주택에 사셨었던 거예요? 3년 전에는 저희가 아파트. 아파트. 네, 아파트. 지역은 어디 사셨어요? 청라에 살았어요. 청라. 아, 청라 도시네. 네. 그럼요. 어떤 계기로?
이제 집을 이제 팔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전셋집에 들어가려면은 강아지 한 마리에 고양이 네 마리 있어요라고 하면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할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저 밑에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가 저기 위에 지금 나온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해서 왔는데 마당이 넓고 막 여기로 이사를 오면 오구가 이 넓은 마당을 다 뛰어놀면서 그치, 얼마나 좋아. 잘 쓰고 막 이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그치. 막상 오니까는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가성비 제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어쩌다가 이렇게 입양을 하신 거예요? 와이프랑 이제 드라이브 네. 가는 길에 대형견을 분양을 하는 이제 대형으로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이제 뭐 강아지들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이제 구경 가볼래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뜬 장에 이제 막 한 케이지 안에 한 여섯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강아지들은 이제 저희가 오면 막 가까이 와서 막 냄새도 맡고 하는데 오구만 이제 뒤에 숨어서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어차피 활발하고 하니까 누군가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가겠지 싶어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뜬장에만 있어서 그런지 발톱도 이렇게 길고 발톱도 길고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 5개월인가 6개월 때 데리고 왔는데 몸무게가 10kg였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또 몸이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물변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똥도 막 여기저기 쌓아놓고 진짜 일주일 만에 완전 파양하고 싶었어요. 모르고 데리고 왔다가 이유가? 뭐 아파트 몰딩은 다 뜯어놓고 비싸게 산 베개 또 다 뜯어놓고 뭐 지갑이며 카드며 뭐 이런 거 다 뜯어놓고 집이면 들어오면 완전 난장판에 막 이러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진짜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달까지는 온전히 엄마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살고요. 한 달부터 두 달까지는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예절을 배워요. 그거를 배우고 두 달부터 이제 네 달까지는 진짜 바보처럼 뛰어놀아야 돼요. 그런데 농장에서 그렇게 있던 애들은 그 중간 시간이 그냥 싹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10살에서 12살 정도까지 그때 공백인 거야. 그런데 그 공백이다가 이렇게 딱 온전한 가정에 딱 오면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산책을 많이 시키면 그렇지. 네. 산책을 많이 시키면 애가 뻗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새벽 4시, 6시 출근 전 점심시간에 차 타고 와서 산책시키고 다시 회사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와서 산책시키고 저녁에 시키고 한 7번, 8번을 산책을 시켰더니 강 선생님의 소울션대로 저희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 말한 게 저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네. 정확히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산책을 많이 시키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맞아, 하셔서 그때 많이 바꿨죠. 산책을 많이 시키니까 애가 얌전해졌어요. 집에 물어뜯는 것도 없고 잠만 자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자요. 계속 자요. 아이고야. 네. 남편이 원래 인상이 엄청 안 좋다고 하긴 좀 미안하긴 한데 안 좋진 않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인상이랑 원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캠핑한다고 여기 저희 집에 왔다가 집으로 들어오긴 그렇고 밖에서 자겠다고 이제 캠핑 이제 하는데 저랑 밤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봤을 때 얼굴 표정이랑 집에 오구랑 같이 있을 때 얼굴 표정이랑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구를 만지면 좀 안정된다 뭐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인상도 바뀌고 사람 대하는 것도 바뀌고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기로는 아내분이 좋아하신다고는 하지만
남편분이 조금 또 이 친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가 더 많으실까? 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네, 처음에는 더... 밥도 잘 안 주고 그랬어요. 제가 막 아... 밥도 주고 산책도 다 제가 하고 네. 다 제가 했어요. 어허. 지금은 강아지 밥도 화식해 먹이거든요. 저희 다이어트 때문에 다 잘라가지고 소체다가 해서 또 먹이고 영양제 타서 먹이고 막 다 해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눈에 보이니까 예전에는 부탁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하니까 저도 막 남편한테 더 고마운 거예요. 오구의 집이었었고 그 보호자님들이 이제 동반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개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었나? 최고의 공간이에요, 최고의 공간.